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양소가 늘 공급되는 것이 늘 같은 양식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핵심 영양소들이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라고 얘기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보배를 돌로 알고 지나가는 거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이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죠. 고백하자면 저도 그랬습니다. 구약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한때 은혜 받았던 신약성경도 어느 순간에 진부해지면서 다 고 말이 고 말, 그 말이 그 말, 저 말이 이 말, 이 말이 저 말. 그래서 전혀 스팟 광고만 또 영향력이 없는 그런 말씀의 생활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지각을 주셔서 그 눈의 비늘들이 벗어지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러다가 나이롱 신자로 영이 죽어버린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늘 찾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신명기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공허한 외침을 외친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델이 될 본을 세워야 하는 이를 위한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다 비슷비슷한 얘기가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구나, 이게 적합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다 깨닫지 못했지만, 깨닫는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생명 양식과 그리고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신명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 세 가지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랑의 중보, 사랑이 깨어질 때. 신명기 10장, 11장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텐시브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 9장에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들이 어떤 깨어지는 슬픔을 맛보았는가, 하나님의 그 독수리 사랑,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정말 가히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인도해 내셨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일이 막막하다는 데 있죠. 막막한 것을 참을 수 없는 너의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순식간에 까먹고 이것을 불신앙의 치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따끈하게 십계명,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도록 다른 우상을 두지 말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는 그 따끈따끈한 돌판이 채 그 각인된 열기가 식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분노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질투의 심정, 분노의 심정을 담아 돌판을 깨트려서 부서뜨리죠. 거기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사랑이 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 깨어지면 사랑은 양쪽 당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이 깨어지면 상처를 받습니다. 누가 양쪽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 간에 누가 객관화 될 수 없는 그런 두 파트너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거고 깨어지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깨어진 사랑에는요 방법이 없어. 그죠? 원인을 찾아도 그리고 누구에게 가해자, 피해자를 돌릴 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피해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중보가 필요한 거죠. 이 중보자가 누구였냐면 모세와 레위지파였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중보로 섰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 특이하게 또 하나 레위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가까이서 보면서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돌판을 언약궤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말씀을 들고 다닌 거거든요.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고 다니면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말씀이 있게 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함으로 깨어진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중보가 거기에서 일어났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말씀은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범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사이에 중보가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중보가 된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암송이 왜 에어백이냐?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갑자기 또 깨닫는 게 아 그렇구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새겨낸다는 것은 레위지파처럼 말씀을 저 나르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저 나르니까 그 말씀 안에 중보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나르는 레위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이 죽어서 그냥 책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나르는 게 아니죠? 살아서 내가 묵상하며 암송하며 그 말씀을 저 나를 때에 말씀은 우리의 운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레위지파가 중보였고 또 누가 중보였다고요? 당연히 모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데는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뭐 반석을 너무 세게 쳐가지고 혈기 부려서 그건 굉장히 표면적인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고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 저는 오늘 이 사랑의 중보에도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중보란 깨어진 사랑을 접붙이는 접착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스며들어가야만 중보가 되는 거예요. 마치 꽃을 피우는 거름과 같습니다. 거름이 우리 권정생님의 그 강아지똥 선교지에서 인기를 끌었던 그것도 이 거름이 강아지똥이 잘게 쪼개지고 스며들어서 그 꽃의 뿌리로 스며들어가야만 민들레꽃이 활짝 피는 것이죠. 다리가 물 위에 놓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중보가 있을 때 깨어진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사랑은 원래 배타적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마치 손자들이 수염 잡아다니면 아픈데도 괜찮아 괜찮아 하는 할아버지처럼 다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구약에만 이런가? 그렇지 않죠. 신약에도 역시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이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소멸하는 불이지요. 예, 불의와 부정과 배신과 배역을 참을 수 없어 하시죠. 용납하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소멸하는 불인데,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서 사랑의 관대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관대하다. 그건 뭐냐면은 중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중보가 있을 때 사랑은 관대해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40일 40야를 모세가 중보하는데 하나님은 무한대로 응답하십니다. 모세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뤄내십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중보기도를 잘하죠?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제에 있습니다. 중보자가 있을 때 중보기도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말을 듣고서 김 집사님 해놓고 생각이 안 나니까 제가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이름만 불러. 하나님이 아니까, 그렇죠? 병원이나 암투에 가면요, 이름만 넣어놓거나 번호만 넣어놓으면 알아서 불러요. 근데 가서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독일에 처음 와가지고 정말 처음 왔을 때 괴테 인스티튜트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독일어에 자신감을 가지고 공항에서 내려서 짐 찾으러 가는 곳을 중간에 잊어버렸어요. 일청사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되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신이 없잖아, 처음 왔는데. 그래가지고 안내 데스크를 찾아가서 배운 대로 이제 말을, 그죠? 짐 찾는 곳을 물어보려고 그냥 단어 하나만 딱 얘기했으면 되는데 제가 뭐 소개를 했죠. 20인 게라데 von Südkorea here in Deutschland angekommen. 야? 인상을 쓰고 계속 쳐다봐요. 20인 zum ersten Mal here. 한참 얘기하고, 네? 예. 그러면서 툰지미어 아닌 게 팔렌 켄텐지미어 자겐 보힌 이시 겐졸 다밋 이시 마인 게팩 비더 베콘맨 켄테. 독일어가 안 되는 분은 지금 그 사람이 쫙 보고 있더니 저는 그때 땀이 나면서 했어요. 웃기고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독일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독일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독일에 가서 엉터리로 하고 허위를 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독일은 정확한 곳이니까 뭐 대충 하고 뭐 이 브로큰으로 하고서 대우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해도 제대로, 제가 제대로 하려고. 근데 또 왜냐면 제 뒤에 아줌마들이 몇 분들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저보고 갑자기 이분 되게 똑똑할 것 같다는 거야. 제가 좀 그래 보이잖아요. 제 뒤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가서 뭔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심한 듯이 보고 있더니, 그래서 제가 갔죠. 이름만 불러도 된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전제를 보고 응답하시니까. 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중보들이 물론 간절하고 절절하니까 모범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도나이, 아도나이, 예, 그 탄식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렇죠? 예. 걸음이 어떤 기도로 그 생명을 전달할까요? 그냥 스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존재가 중보가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무한대로 응답하실 뿐 아니라 사랑은 다시 회복된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가 되셨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중보를 알아차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말을 하나님은 잘 몰라요. 가끔 우리의 생각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번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중보란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항상 그릇 행하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중보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드리면 되는 거죠. 예.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감추지 않고 모세에게는 다 드러내는 거죠. 모세는 그 마음을 안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중보로 드려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깨어진 사랑의 관대함을 베푸시게 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물론 중보자 예수님 그리고 그 영인 성령님을 의지하지만 우리도 사랑의 중보자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관대해진다.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사랑의 주도권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물론 기다린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멈칫거리고 주저하고 떠넘기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뭔가가 여행처럼 오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 말고, 예, 우유부단하고 주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 예, 먼저 나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특성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노역과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다 그랬습니다. 내려가서 건져내어 데려다가 인도하였다.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 3장에 우리가 공부했던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죠.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야곱을, 이삭도 찾아가셨죠. 이삭의 모리아 산에 그 제사의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자상하게 수풀 뒤에 걸린 양을 여호와 이레 예비해 놓으셨죠. 야곱을 찾아가셨죠. 예, 사기꾼 야곱을 빈들로 찾아가셔서 자기가 먼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예, 성격이 급하신 건지 하나님은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항상 취하신다. 요셉의 너의 삶을 찾아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와 동행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서럽고 빼앗긴 고달픈 노예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셨죠.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이태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인천에 주안에서, 주안이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인천의 동네 이름이에요. 주안. 예, 김용 목사님이 주안 장로교회, 예, 거기 있었는데, 예, 거기에 작지 않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뭐 500명에서 예, 1000명 사이 이런 작지 않은 교회죠. 목회를 했는데 성품이 키가 작달막하고 성품이 좋은 목사님인데 교회에 어려움이 좀 생겨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예, 후유증이 왔어요. 우리 최혜국 집사님의 예, 오래전에 예, 소천하신 아버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후유증으로 소천하셨거든요. 예,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도 예, 40일 금식 기도하고 소천하셨고요. 그게 모세가 지금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 제 친구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후유증이 왔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사라졌습니다. 기억력이 사라지고 이게 정상적인 지각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떠나게 됐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뭐 교회를 원망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자녀들은 있고 이제 그러고 나는데 회복이 됐어요. 감사하게도 지각도 회복되고 지금 처음에 말도 어눌하고 그다음에 기억도 못하고요. 뭐 금방 있었던 일도 기억이 안 되는 그랬는데 이제 점차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런 지가 한 벌써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50에 들어서서 예, 자녀들은 있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안 돼서 그래서 그 인천에서 청소미화원으로 취직을 해서 일하세요. 아주 그 분수대 청소. 우리 그 목사님들 동기 사이트에 그래도 항상 걸려요. 예, 동기 모임이 있다 그러면 나는 오늘 분수대 어디 가야 돼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죠. 그러더니 며칠 전에는 또 글을 올렸어요. 분수대 그게 이제 계약이 끝나가지고 50층짜리 아파트 빌딩 그 공사장에 또 청소하는 거를 계약을 했대요. 근데 그 공사용 엘리베이터를 밖으로 가설된 거를 50층까지 타고 올라가야 된대요. 그리고 옷을 뭐 헬멧하고 이 옷을 입으니까 땀이 비오듯 하고 예, 온도가 한 40도 정도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동기 목사님들이 그냥 전부 다 너무 안 됐죠. 안 됐는데 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잘했느냐 그랬더니 하루하고 그 다음날 몸살 나서 또 계약은 왜 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로조건을. 근데 일당제래네 또. 예, 그래서 몸살 나서 오늘은 일당을 못 받았다고 내일 일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저하고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그리고 조건을 제시하는 하나님이시죠. 저를 그렇게 찾아오셨고 또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요셉이 너의 삶에서 이제 막장이구나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과 동행하니
새로운 출구가 열렸어요. 그 목사님 딸이 예, 또 미국의 유학의 길이 열렸더라고요. 예, 미국의 유학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 막장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니셔티브를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질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 지난번에 코트디부아 우리 황찬호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신장이식 이제 더 이상 기능을 안 해서 그래서 그 남편이 이식을 시켰잖아요. 예, 내외가 그게 탁 맞는 경우가 참 드문데 두 사람이 해가지고 그게 잘 맞을까 제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이제 상태를 나누고 그랬는데 꽤 오래 입원했어요. 입원했는데 어떠냐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졌다는 거죠. 예, 둘이 너무 좋아져서 지금 다시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예, 배 들어가기가 어렵겠구나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사랑으로 주도권을 잡으시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참 어렵다.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멈칫거리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사정없이 찾아오셔서 복음사역은 그래서 찾아가는 사역이고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원래 피동적이잖아요. 공격적이지 않고 그리고 생각은 많이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주도적이 되더라고요. 네, 기도가 결단하는 기도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에서 이 결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네, 제자 훈련 7개월 하면서 이 결단의 연습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네, 결단하는 그래서 이제는 막 하지 말라고 해도 결단하는 그러니까 7개월 안에 여러분 그냥 자연인으로 살면서 피동적으로 흥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었다리 뭐 그러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막 나서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결단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한 50명이 세워졌다. 그 사람들이 100명을 감당할 거거든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으로 얘기한다면요. 우리 교인이 1,000명인데 만약에 그렇게 매일 결단하는 사람들로 훈련된다면 10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100개 성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네? TV 본다고 지금 집중 안 하실 거예요? 네. 제가 CCTV라니까 아니, 미국에서도 지금 열심히 보고 있대잖아요. 독일에서 가까운 데 있으면서. 인터넷이 가깝고 먼데 없다고요? 맞아요. 어디까지 했냐면 우리 교우들이 복음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도적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헌신이란 주도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걸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동적이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주도적인 것은 항상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아까 말씀은 중보의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곁에 계속해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의 우선순위 마음을 나누지 말라. 세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 중보, 네? 사랑의 중보. 두 번째 주도권, 이니셔티브. 세 번째는 우선순위. 우선순위란 뭐냐면 마음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예. 우리는 마음을 옆으로 쪼개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면 그게 우리가 굉장히 분주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멀티태스킹이란 마음을 쪼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제가 처음에 운전을 배우면서 그랬죠.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 하고 가면서 이제 근데 저는요 운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 전도사 왜? 그래서 앞을 보면서 이 백미러를 봐야 되는지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장애지 어떻게 앞을 보면 뒤를 어떻게 보냐? 아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 보는 아니지 앞에 보다가 봐야 될 때 이렇게 보고 앞에 보고 그런 거지 이게 어떻게 되니? 그건 장애지 그래서 아 그렇군요 야 목사님이 센데 예, 마음을 나누는 게 멀티태스킹이다 그건 멀티태스킹이 아니에요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가만 보니까 하나에 완전히 집중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죠? 예.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보다가 또 딴 생각하고 그건 멀티태스커가 아니에요 그건 공부 못한 사람의 특징이죠 예, 공부를 저는 못해봐서 아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예, 이것저것 꼭 이 공부하고 국사 시간에 꼭 영어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국사 선생님은요 얘기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니들 시험 보지 예, 그래 영어 공부해 영어 공부해 신경 쓰지 말고 나 신경 쓰지 말고 영어 공부해 괜찮아 나는 그냥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얘기를 하면요 전부 영어책 펴놓고 있다가 다 얘기 듣고 있어요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국사 얘기보다 아니 영어보다 국사가 훨씬 재밌거든요 턱 빠지고 보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막 박수 쳐요 그래 자 영어 시험 잘 보거라 에이 얘기 듣다 공부 못했어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리고 그 다음 거에도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전히 예배하면 꼭 예배할 때 약속 있는데 뭐 리포트 써야 되는데 회사에서 나 월말 결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을 빼앗기면 예배를 그르쳐요 그럼 마음이 나눠 있잖아요 그리고 가서 월말 결산 잘하는 사람을 내가 그래서 하나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나머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질문은 아니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고 다 끝난 거야 그죠? 한국에 집 그거 어떡할 거야? 못하지 뭐 애들 어떡할 거야? 못하지 뭐 그죠? 부모님 봉양은 어떡할 거야? 못하지 뭐 별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예배 온전하게 드리고 가야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부르실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배 온전하게 드리고 그 다음 일을 해야죠. 그 다음 일을.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란 뭐 절대적으로 뭐를 잘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전심으로 마음 하나를 통째로 드려 하나님께. 신명기는 그 사랑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시냐?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즉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죠. 온전하게 예배하는 거죠. 마음을 둘로 나누지 않고 예배하는 거죠. 꼭 예배할 때만 남편 생각하는 자매님들이 계시죠. 어떻게 우리 남편을 아니라니까 자기가 온전히 은혜 받아야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애들이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엄마 아빠가 은혜 받고 환하게 그리고 언제나 진주 같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마음이 열리는 거지 응? 너 그 말씀 알아들었니? 어떻게 했어? 네. 그거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이죠 예. 그 거룩한 삶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도를 행하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내하고 인도하시고 명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를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세요. 저 가려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 예. 안루프겐잇 전화 한 통화 주세요. 저 그러면 준비되어 있어요. 30분 대기죠. 1시간 대기죠. 언제라도 얘기하세요. 저는 가면 돼요. 그래. 집은 어떻게 하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요. 예.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한 암흑의 집사님은 뭐 부탁하면 항상 예스예요. 아, 그래 바쁘시고 뭐 어려운 일이 있으실 텐데 제가 그래도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 일이나 알아서 하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고 되는 거예요. 속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떼어놓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입에서 셔싸가 나와서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게 거룩한 게 아니고 자기를 구별시켜 놓는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을 떼어서 놨대요. 자기의 목을 떼어서 딱 맡겨놓고 알아서 쓰시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내어놓고 아무나 와서 아무나 쓰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손해본 것 같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잖아요. 여러분도 저한테 지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 번 얘기한 걸 아나? 알죠, 저도. 예. 그 이름이 여러 번 등장 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떼어놓은 사람들. 세 번째는 자발적인 순종과 섬김입니다. 자발적인 순종과 섬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 자발적으로 내가 한 것은 후회를 안 해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은요, 뭔가 이미 뭔가 위대한 것을 벌써 해놨어. 예. 좋은 리더들은 보니까 뒤돌아보지 않더라고요. 자꾸 옛날 얘기 자꾸 빼앗긴 얘기 하잖아요. 다단과 아비람처럼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예.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 중에는 레위지파 중에서 고라가 의외로 아마 레위지파 중에서도 약간 험한 일을 성전에서 시중 들고 하는 약간 험한 일을 하면서 빼앗긴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50명이나 되는 수령들을 포섭해가지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모세가 나오라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나오지 않았으면 중간만 따라갔는데 그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끄집어내서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을 불러일으켰다는 그리고 모세를 또 비난했습니다. 네가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려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 다 보이는데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죽게 하는구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결과적으로 평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 순간에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마세요. 예,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린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이미 과거에 삼켜져 버렸어요. 종되었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는데도 과거에 마음이 메였고 그들은 미래로 나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염병과 같은 거예요.
공동체의 미래를 그들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해서 떼어내십니다. 굳은 살과 같이 떼어내시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비교되지 않습니다. 아, 이것저것 비교해가지고 아, 내가 손해봤구나. 하나님은 다시는 일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입니다. 내가 그랬었더라면, 그게 아니었더라면 그런 가정법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가정법에 살지 않습니다. 바울서도가 3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내가 그때 시기를 늦췄더라면이라고 생각했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을 적에 내가 마게도니아 사람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환청이었나? 내 생각이었나? 그 순간에 그는 마음이 둘로 갈라지면서 더 이상 행복하지 못했고 그의 전도여행은 실패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믿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일에는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한 헌신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세 번째 말씀처럼 마음을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한 사람하고 얘기할 때 온전하게 귀 기울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을 대할 때 진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사랑하면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온전하게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사랑하면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것이 된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사랑의 의지, Voluntas to Love를 강조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행하라. 예, 그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 또 그 다음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여러분 많은 일들이 많은 아젠다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예. 옛날에 어떤 신자들이 그런 거예요. 목회자를 두고 목사님이 오죽하면 저렇게 얘기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좀 불쌍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틀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 오죽하면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갖게 하시겠느냐,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해야 되죠, 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저는 떼어놨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고맙다 고맙다, 네가 갑절의 열매를 갑절의 이윤을 남기리라. 여러분의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뉘어지 않는 마음으로 광야를 극복하고 약속의 땅을 성취해서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이름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름, 주님의 교회의 역사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